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일단 미국 내에서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10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도 이어졌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1년 이내 침체에 빠질 확률이 이제 100%에 달한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또한 나왔습니다. 자, 우려되는 미국 내 경제 지진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료값 수혜를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이번 주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단 약 1,400만 배럴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 내 문제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아, 지난 여름 폭염으로 뜨거웠던 미국 대륙이 이번에는 때이른 가을 한파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온도가 평균 대비 5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며 동결 피해 경보가 내렸고 최대 60cm 이상의 폭설도 예보되면서 눈도 오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 워싱턴에서는 고온으로 산불이 확산되면서 수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계속해서 미 전국에서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과 사고 등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한국에 가서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기다리셔야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진료 예약은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약, 한국 내 병원 전문의와의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 가시기 전 들려야 할 곳은 온라인 웹사이트 kmedicaltours.com 문의해주세요. 213-437-3044 213-437-3044 한 LA 쉐리프국 경관이 불량견을 경관들의 과실로 숨지게 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 보복을 당했다며 LA 카운티 쉐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셉 게리도 경관을 대리한 변호인 측은 지난 2020년 오랜 시간 훈련받았던 K9 소속 훈련견이 태양열에 달궈진 경찰차 안에 몇 시간 동안 방치돼 숨졌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쉐리프국이 수백만 달러의 위험수당 부당 사용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지만 오히려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는 등 보복 조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쉐리프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현재 쉐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관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적 파워레인저 복장을 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노카라맨이라는 한 라면 가게의 직원들이 실제 파워레인저처럼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여성을 보호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가게 대표 칵테일이 노카레인저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의 우상인 파워레인저 의상을 입는데 이날 가게의 한 여성이 도움을 청하면서 식당에 뛰어들었고 뒤따라온 괴한이 여성을 따라 들어와 그녀의 목을 조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마침 파워레인저로 변신해 있던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바로 현장에 뛰어들었고 손님들도 힘을 합쳐 괴한을 잡아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가해 남성은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일단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 구금했으며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위해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미국인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주화가 미국에서 유통됩니다. 미 조폐국이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윙의 얼굴이 각인된 25센트 주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메이윙은 1905년 LA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단역 생활을 거치다 17세 때인 1922년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당시 영화에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다른 배우들과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 때문에 주연으로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제한되자 유럽으로 건너가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폐국은 메이윙 외에도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와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 등의 얼굴이 담긴 25센트 주화도 생산합니다.
미시시피강 수위가 가뭄으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아졌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닥에서 드러난 19세기 사용하던 연락선이 온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배는 1896년 건조된 브루킬이라는 이름의 연락선으로 가축과 마차, 승객 등을 싣고 포트 앨런과 베턴 루지 상업지구를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는 1915년 9월 이 지역에 불어닥친 폭풍으로 침몰했으며 이 발견으로 900년쯤에 선박 건조를 엿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지아주 외곽에 거주 중이던 루빈 로메로 가족이 장차 핵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에 일어날 것에 대비해 30만 달러를 들여 핵 방공호로 이사했다며 공개한 방공호 생활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4명의 아이와 부부로 구성된 로메로 가족의 일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루비는 여전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홈스쿨링을 통해 정규 교육을 이수받고 있습니다. 다만 로메로 가족은 단순히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매번 1.3톤에 달하는 방화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중기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방공호는 전체 전력을 차단하거나 방공호를 외부와 단절시키는 기능들 또한 탑재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이 2년 반 넘게 조사한 결과 코로나 감염 시 몸속 장기들이 3-4년은 더 빨리 노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롱코비드 후유증이 앓지만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었다 하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에 감염된 신장 기능이 3에서 4%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의사인 닥터 마이클 페루소는 롱코비드의 정확한 원인과 세부적인 생물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화면이 3번 바뀌는 트라이 비전으로 3배의 광고 효과를, 높은 시각적 광고 효과,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한국에서 특허 획득 후 외장 등록된 제품으로서 RTS가 모든 걸 책임지고 시공해드립니다. 하나로 세 가지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맞춤형 간판 트라이 비전. 문의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213-431-3883 213-431-3883. 월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들이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하원의 팬데믹 대응 조사 소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질병관리센터 CDC 고위관리였던 마티 시트로는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내부 검토를 거쳐 항공기와 기차 등 미국 내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등을 비롯해 공항과 기차역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려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CDC 내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반드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CDC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 바로 시트론의 진술입니다. 당시엔 대형 항공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었고 교통업계에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시트론은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이 지나서야 CDC는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에 있어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100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미온적이었다고 맹비난해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하원조사 소위원장 제임스 클리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연방정부의 팬데믹 대응에
전례 없는 정치적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공중 복원을 저해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과거 트럼프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인가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팬데믹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안보 전략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네,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전 세계가 파괴적인 재앙을 경험했다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세계는 현재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 또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등 이미 여러 감염병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며 현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군은 모두 26개 바이러스군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대다수에 대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덜 준비되어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일단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내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무증상 상태로 퍼져나갈 경우 이를 감지해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시간 이내에 바로 이를 경고할 수 있고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심인 백신, 이 백신은 바이러스 발생 100일 이내 신규 개발을 완료하고 130일 이내 미국 인구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적 협력사들과 협업해 팬데믹 발생 200일 이내에는 전 세계 고위험군 인구 전체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기존 의약품 용도 변경 허가는 빠르게 90일 이내에 내릴 것이며 신규 치료법의 경우 180일 이내에 허가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연방의회 승인을 요청한 앞으로 5년 동안 880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평가, 중간선거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음 달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미국에서 200만 명 넘게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역대급 수준이었던 2018년과 맞먹는데요. 자, 우편투표의 진위를 의심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현재 민주당 참여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BC 뉴스가 플로리다 대학과 선거 프로젝트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에 따르면 자, 오늘 기준 현재 203만 730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미국 내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년 전인 지난 2018년, 1914년 이후 가장 높은 중간선거 투표율이라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선거였다며 이제 그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높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뜻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12개 넘는 주에서 현재 사전투표를 진행한 주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전국 주립의회에 따르면 조기투표기간은 선거일에서 4일 전부터 45일 전 이내로 평균 투표기간은 19일 동안입니다. 일단 ABC 뉴스가 유권자 자료를 인용한 것을 보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전국 유권자 비율은 약 8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전투표를 선택한 유권자 비율은 5.8%에서 약 3배 이상 16.7%까지 증가했는데요. 자, 이처럼 사전투표율의 증가는 바로 코로나19 확산과도 맞물립니다. 직접 투표가 위축되면서 수많은 주에서 우편투표를 수신 옵션을 확장하자 조기투표 참여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번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율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의 참여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기준 민주당은 투표율이 52.3%로 공화당 31.1%보다 높았습니다. 조기투표 비율이 늘어날수록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공화당 지지층 중에는 아직도 2020년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개표 기기를 조작해 광범위한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음모론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경제 관련 소식이 주요 뉴스로 타전됐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초반 급등했던 바닥
갓길, 바로 해상운임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들은 상품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화물운임 서비스 업체 프레이토스의 해상운임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순 아시아에서 미 서부로 컨테이너 하나를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0년 1월 초에 15배까지 높아진 $2,58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운임은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선 다시금 10배 가격이 떨어진 $2,720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다른 컨테이너 운임 지표인 드루리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지난 6일 32주 연속 하락하면서 정점이었던 지난해 9월보다 64% 낮아졌습니다. 자, 일단 컨테이너 비용이 또다시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안 제품에 대한 북미 소비자들의 신규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40년 만에 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수출 부진과 또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물류량 감소 역시 화물 운임 하락의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품 물가가 화물 운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두 달 반 남은 올 한 해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소비자 물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바로 대형 상점들의 과잉 재고 문제, 개솔린값, 임금의 상승 등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하는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라는데요. 인건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지급되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들도 물건 가격을 낮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을 엄습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또 인플레이션, 경제적 먹구름뿐만 아닙니다. 이 지난 여름 폭염으로 들끓었던 미국 대륙이 이번엔 또다시 때이른 가을 한파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온도가 평균 대비 5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며 일부 지역은 동결 피해 경보가 내렸고 폭설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 지역 워싱턴에서는 고온으로 인해 또다시 산불이 확산되며 수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 동부 지역 기온을 보면 평균 대비 5에서 10도가량 낮은 2에서 15도 수준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매우 쌀쌀하고 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알칸소주, 테네시주 등 일부 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오데오 인근, 미시간주 북부에서는 최대 60cm의 폭설이 예상되면서 이 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기상예측센터에서는 이처럼 많은 지역에서 눈등이 내리며 동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농작물과 가축들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찬 공기를 실은 기단이 미 동부 지역에 엄습하며 초가을 이상 한파가 불어닥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사우스 다코다주의 에버딘은 오늘 오전 한때 기온이 영하 12도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게 됐습니다. 자, 이는 1937년 이후 동기 대비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반면 서부 지역 보겠습니다. 미 서부 지역 워싱턴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9일 발생한 나키아 크릭이라는 산불이 확산되며 약 3천여 가구가 급히 대피했고요. 1,565에이커가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자, 고온의 바람까지 불면서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추가 약 3만 3천여 가구의 대피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개발 모델로 분석한 결과 내년 10월까지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기존 65%에서 100%로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준의 잇따른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9%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유명 투자자인 마크 모비어스가 전망했습니다. 모비어스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8%가 되면 기준금리는 이보다는 높아야 하며 이는 9%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6월 제시한 1.5%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내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인 1.0%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더 많은 구매를 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평균 크레딧카드 부채 비율은 22%를 넘어 2019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우려스러운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내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당장 연료값을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이번 주부터 판매합니다. 일단 약 1,400만 배럴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포털 베타 버전 사이트 개설 직후 8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쉽고 빠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18일 한인 밀집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에 옵션 투자를 했다가 100만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의 힙합스타 카니에 웨스트가 SNS 활동이 제한된 공통점을 계기로 함께 식사하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카니에 웨스트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성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계정이 잇따라 차단되자 극우 성향의 SNS 팔로우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석유 대기업 엑소모빌이 러시아 석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보도입니다. 엑소모빌의 사할린 원 프로젝트 지분 30%의 가치는 약 40억 달러로 평가되는 가운데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2024년부터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이미 폴더블 폰을 생산하고 있고 이 같은 트렌드가 주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폴더블에 일단 발은 담근다는 것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5시 35분부터 7시 5분까지 1시간 동안 롱비치 지역 길거리에서 묻지마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21살의 노숙자 남성으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하워시티 소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 현금을 싣고 있던 수송용 방탄 차량이 무장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쏜 총에 경비원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며 괴한들은 현금을 일부 강탈해 도주했고 현재 당국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3년 2월 말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뉴섬 주지사가 지난 2020년 이후 내린 코로나19 관련 모든 행정명령이 공식 종료됩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 5천여 명은 선거국의 실수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 우편통지용지를 두 장씩 받게 될 전망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오류에 의해 투표용지 5천 장이 중복 발송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은 캐년 레이크, 매니피, 뮤리에타, 윌도마르, 윈체스터 등입니다. 다만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도 투표는 한 차례만 이뤄집니다. 남가주 일대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0도의 쌀쌀함을 보이던 이른 아침과는 달리 낮 기온이 다시금 치솟으면서 오늘도 벨리 지역 등은 90도까지 올라간 가운데 이상 고온 현상은 목요일까지 예상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또한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줌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겸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 회장은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약 8개월에 걸친 분쟁 속 핵 긴장 고조는 국제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뉴욕 퀸즈 자치구의 한 나이트클럽 밖에서 총격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에서 말다툼 중이던 48세 남성이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즉시 병원으로 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말다툼하던 다른 이는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번이 올해 뉴욕 지하철 사고 사망만 9번째를 기록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이제 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추첨에 복권 구매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하이오주의 차량 판매점 주차장에 작은 경비행기 하나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파일럿과 탑승객 한 명만이 탑승 중이었으며 추락한 경비행기가 약 30분 동안 불에 타오르면서 판매점에 세워둔 차량들 파손까지 재산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엄마가 자신의 5살짜리 딸을 숨지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병원에 도착한 지 10분 뒤에 숨졌고 병원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엄마는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한편 병원에 온 아이의 몸은 비닐과 부분적인 메쉬 가방에 쌓여 있었고 아이의 목에는 열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 전 출시된 아이폰 최초 모델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최초 모델이 LCG 옥션 경매에서 39,339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당초 가격 599달러보다 66배 높은 금액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USK 뉴스 방송국이 제공하는 광고 플랜 소개합니다. 미 전국 24시간 공중파 채널 TVK24 미 전국으로 방송되는 CHTV 그리고 TVO 매일 미 전국 방영되는 공중파 채널 3개와 덧붙여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 온디맨드 코리아의 핫한 뉴스 코너 30초 광고 주 1회, 3회 또는 5회 중 선택 1일 6스팟 광고됩니다. 2분 광고 월 1회 또는 2회 플랜 미 전국 한인 거주자 중심으로 다루는 소식들 미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 하단에 TV 스크롤 광고 1일 5만 명의 미주 한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미주 한인의 소식통 이메일 뉴스레러 주 1회 또는 3회 광고 평균 4만 명의 멤버들을 보유한 한인 페이스북 그룹 내 광고 주 1회 또는 3회 5개 홈페이지 매너 광고 LA, OC,
라스베가스, 댈러스 등 주간지 신문 광고 월 1회 또는 2회. 이 모든 광고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밖에 주 5일 광고도 가능합니다. USKN 광고주 문의주세요. 13700-3366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해설인 가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잇따른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자, 이에 캐나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로블로가 이 고물가 지원 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3개월 동안 내년 1월 초까지 자사의 어떤 제품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전문가는 연말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시즌을 앞두고 슈퍼 매장 로블로의 가격 동결 조치는 소비자들에게 그 위안을 줄 만한 소식이라며 캐나다 최대 식품 체인이 이처럼 어려운 가게들에게 안도감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했고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록적인 고물가 행진이 이처럼 이어지면서 캐나다 식품업계가 소비자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및 초과 이윤을 누려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한인마켓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바구니 가격 올라도 너무나도 올랐습니다. 과연 한인들의 열렬한 구매에 한인마켓들, 지난 팬데믹 때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또 이제는 고물가 시대라며 계속해서 식료품 가격을 올리면서 과연 매출 증가와 초과 이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